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몇 차례 자율운전차 개발 시점을 공언해왔지만 매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텍사스 공장 오프닝 세레모니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24년에 로봇 택시를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달리 지오메트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웨이모 등은 고정도 지도가 완비된 한정된 지역에서 유료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25년 이전에 로봇 택시는 실현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레벨 2나 레벨 2 플러스 정도로 테슬라, 웨이모 등과는 한참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 단계의 기술 개발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레벨 3 기술 개발이 한 축이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레벨 3를 실현한 혼다를 비롯하여 벤츠, BMW 그리고 제네시스는 각각 그들이 플래그십 차량에 올해 판매를 목표로 레벨 3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닛산은 레벨 3 대신에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 되고 있는 긴급 회피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긴급 회피 성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샌디 멀로와 대담 중 주행 중 우주선 같은 물체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도 충돌을 피해 갈 수 있는 성능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닛산은 지금까지 충돌 경감 브레이크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주였던 긴급 회피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자동적으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레벨 3와 긴급 회피 성능 향상 기술, 어느 쪽이 더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레벨 3의 기술은 시속 60km 이하의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변경 없이 정해진 한 차선에서 운전 중일 때 운전자는 전파를 받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은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즉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FSD 성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레벨 2이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은 분명하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레벨 3는 진화된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개발하고 있는 레벨 3는 운전 중 교통 정체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줄 수 있고 바쁜 사람들에게는 주행 중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닛산이 개발하고 있는 회피 성능 향상 기술은 고객들에게 안전의 이미지를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율주행차에 올라타 주행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습니까? 바로 드는 생각은 갑자기 앞에 차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잘 피할 수 있는 운전이 될까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하여 닛산에서 CG로 만든 세 가지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고는 빈도는 작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 사례입니다. 왼쪽 차선 저 멀리 정체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늦게 알아차리는 순간 핸들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그 결과 트레일러가 굴러 전방 3차선을 다 막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운전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전방으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 트럭 옆쪽과 부딪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핀으로 가드레일에 접촉하면서 바로 정차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도 고속도로 사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떨어진 물건이 지나가던 차에 의해 차선을 넘어서 내 차로 날아오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자율운전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닛산은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그라운드 트루스 퍼셉션이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체의 형상과 거리 등을 고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라이다와 카메라, 레이더로부터의 정보를 조합하여 주위의 공간과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차에는 레벨 2 정도의 선진 운전 기술인 ADA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닛산은 프로파일러드 2.0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HDA2와 기능이 매우 유사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으로 과거에 비해 운전이 매우 편리해졌고 안전하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사고 사례를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의 HDA2나 닛산의 프로파일러트 2.0 등 이미 양산하고 있는 운전지원 기술은 소위 상용 영역에서의 조작을 자동화하여 안전기능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교통사고의 30% 정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닛산이 개발하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퍼셉션 기술은 긴급 회피 영역에서의 조작을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전 기술과 큰 차이가 있고 사고의 90% 이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종의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가감속을 하게 하여 긴급 회피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실현을 위하여 닛산은 프로파일러트 2.0 대비 카메라와 레이더 수를 확대했고 최신의 루미나 차세대 라이다를 한 개 추가했습니다. 레벨 3를 실현하고 있는 벤츠는 200m 이상의 장거리 검지 범위와 시야각을 갖춘 발레오 라이더를 한 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닛산이 탑재한 차세대 라이더의 검지 거리는 300m로 길고 수평 시야각, 수직 시야각이 큰 편이고 해상도도 매우 높습니다. 라이더의 하드웨어와 1차적인 신호 처리는 부품 메이커의 기술을 이용하지만 센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외계를 인식하는 알고리즘과 복수의 센서 정보를 조합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은 닛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주위 물체의 방위와 좌표를 높은 해상도로 바로 검출하는 다이내믹 트래픽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시속 60km로 주행 중 좌측의 주차장으로부터 차량이 돌연 후진해오는 상황입니다. 상대측 차량 주위에는 벽으로 되어 있어 시계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시속 60km 주행 상태에서 차량이 후진해오는 순간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차선으로 변경시켜줍니다. 그렇지만 바로 앞에 보행자가 걸어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순식간에 브레이크를 잡아 긴급하게 차를 세웁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카메라만이 시스템으로 이러한 연속된 움직임에는 연산을 제때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60km로 주행 중에 대양 차선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타이어가 빠져 이쪽 차선으로 굴러오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앞서 달리던 차가 왼쪽으로 피하면서 타이어가 갑자기 시속 50km 정도로 굴러오는 상황이 되어 시스템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타이어를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고를 일으킨 차가 이쪽 차선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눈앞으로 달려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핸들을 꺾어도 피할 수 없다고 순식간에 판단하여 급정거하게 만들어 충돌을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300m 이상 먼 곳에 있는 장애물을 찾아낼 수 있는 롱렌지 디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왼쪽 차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 정체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량 행렬을 인식하게 되면 시스템은 직전에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여 감속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합니다. 아주 빠른 시점에서 전방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체 상황이나 낙하물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면 감속해서 피해야 하기도 하고 또는 매끄럽게 옆 차선으로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레이더만으로는 50m 정도까지 가깝지 않으면 그것이 차인지 건조물인지 등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변 계측에 의해 차량의 진로와 이동량의 미수한 변화를 검출할 수 있게 하는 다이내믹 슬램 기능이 있습니다. 호텔 입구를 모형화한 좁은 도로에 가게 되면 시스템은 정확하게 주위의 벽 등과의 거리를 재면서 정면 입구 모양을 한 장소까지 도착하게 합니다. 레이더만으로는 정면 입구가 어딘지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카메라만으로는 좁은 통로에서 자차 위치 벽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는 2D의 영상으로부터 3D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고 왜곡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지도 데이터가 그만큼 완벽해지는 미래에도 호텔 입구에서부터 현관까지 가는 지도를 전부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운전 기능입니다. 닛산은 이 기술을 25년 이전에 양산화한다고 합니다. 라이드를 소용하는 계획은 세웠지만 라이드를 포함하여 센서류의 코스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닛산이 회피 성능 향상 기술을 중심으로 레벨 3 기능과 비교해봤습니다. 이 두 기술은 라이드를 한 개 이상 사용하다 보니 코스트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커의 입장에서 소형차에서부터 대형차까지 적용 용이도를 고려하면 어느 기술이 더 쉬울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술을 선택하게 될까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가는 중간 지점에서 자동차 업체들과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